thank you 친구들, 안녕. 와하!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 네. 미유미우 그 가방을 어 드디어 한번 이렇게 사진을 토대로 해서 완성을 해 보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이 영상은 그거 튜토리얼 영상이 아니라 일단은 완성했다. 약간 중간 점검이 아닌 약간 마지막 점검이랄까? 어. 내가 이렇게 어, 완성을 했다는 자랑 영상 플러스 약간 어쨌든 사진을 보고 만들면서 어 제가 수정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네네. 보시면은 자와 일단은 그 영상 앞에서 보셨겠지만은 어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요? 어 이렇게 옆 부분도 와 진짜 완벽합니다. 자 한번 한번 이제 사진과 비교해 보면서 어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제일 처음에는 여기 베이지색을 바탕으로 만들기 를 시작했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자 앞부분에 기둥 모양이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하나 x 이렇게 똑같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늘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늘색에선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x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 일단은 베이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하늘색이랑 오렌지색은 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두 가위를 섞어서 했어요. 어떤 의미냐? 어, 자, 보시면은 베이지색은 겉에가 1 2 3 4 5 6 6층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1 2 3 4 5층을 떴어요. 왜냐면 오렌지랑 오렌지랑 그 뭐지? 하늘색은 1 2 3 4 5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몸판 무늬는 베이스 베이지를 기준으로 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음, 하늘색을 기준에서 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더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따라뜨기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베이지 부분은 여기 끝 부분에서 코늘림이 이상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코늘림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곡선이 돌아가려면 코늘림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지 판판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없으니까 안으로 말리도록 떴더라고요 제일 처음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유도한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 근데 딱히 그렇다고 엄청 말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러다가 다른 사진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제대로 코늘림이 돼 있고 반듯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어 코늘림 그래서 이걸 토대로 만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모양은 이거보다는 베이지 쪽의 모양 이게 더 이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했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손잡이가 이제 영상 이제 만들기 영상 이제 이 다음으로 올라올 영상이 이거 만들기 영상일 거예요. 아마 그거는 다음 주 중에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손잡이는 자. 1, 2, 3, 4, 5, 6, 7, 8 여덟 코죠. 아이고 죄송해요. 1, 2, 3, 4, 5, 6, 7, 8 분명히 여덟 콘데 밑에는 1, 2, 3, 4, 5 다섯 어, 코에 꿰매놨어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약간 살짝 약간 반코 정도 벗어나지만 최대한 그렇게 맞춰봤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나중에 만들기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거 튜토리얼 영상에 올라오면은 제가 꿰맬 때어 약간 뭔가 뿔룩 튀어나온거 누르는 모습 같은게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는 어 이런 이유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이 8코 와 5코를 이렇게 맞춰 주기 위해서 어그렇게했다어 그래서 참고로 손잡이의 이 아랫부분은 좀더몸판을뜰 좀 때보단 좀더 쫑쫑하게 뜨면 어좀 이걸 맞추기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위는 그냥 뜨셔도 될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어 유출을 해서 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일단은 이런 것까지는 겉에서 대놓고 보이는 부분이니까 어 약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옆 부분이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됐었죠. 옆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일단 이걸 전체를 40층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 정확하게 나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제 느낌에는 자, 보시면은 이 옆에는 코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대략 뭐 14에서 15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어 저도 얼추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어14어요 저는 14코를 잡았는데 여기가 어 기둥이 조금 차이 날수 있지만 그래도 어, 어 거의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층수도 딱 맞춘 건 한길긴뜨기 기둥으로 높이도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이음새 부분의 디테일 같은 게, 어, 이런 이음새의 디테일 같은 게 이렇게 너무 잘 나왔다. 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딱 됐었을 때와 쾌감이 아주 와잘 나왔다. 약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어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상당히 버벅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 번에 거의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어,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음 그렇게 해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어 나머지 부분들은 어 그거 약간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차이점은 제가 분석 영상과 중간 점검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한길 긴뜨기로 되어 있는 안감 부분이죠. 이거는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어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은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가방 이 가죽 고리 끈이 있잖아요. 음 이거 이거를 달아서 이제 크로스 끈을 다는 건데 자 이렇게 요렇게 이런 거를 요렇게 달아주는 건 거죠. 이렇게 해서 크로스 끈을 다는 건데, 여기 하나, 이렇게 어,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모르겠네요. 이게 안감이 꼭 필요할지. 어, 왜냐면은, 이 가방에서 안감이, 어디 보자. 안감이 모르겠네요. 이게 꼭 필요한가? 안감 없이 그냥 붙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혹은 취향에 따라서 여기다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나, 요렇게나, 요렇게 붙여도 될것 같고. 어,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들기엔 요렇게지만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할 거면 요렇게 달아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이것도 지금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고, 패키지 구매하시면서, 음, 추가 상품이나, 어, 부자재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죽 들링 이것도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이 소요량은 어 315g 들었거든요. 3 1 5 그러니까 한 볼에 40g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4 48 3 2 그러니까 8볼이면 320g이니까 8볼이면 이론적으로는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근데 이게 실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뜨는 사람에 따라 좀 쫑쫑하게 뜨고 느슨하게 뜨는 거에 따라서 실이 사용되는 오차 범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여덟 볼이면 완성은 된다. 그러나 한볼 정도 추가하는 게 어, 어, 뜨는 사람 입장에선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건 묶음으로 패키지로 해서 그러니까 여덟 어, 볼 구성으로 만들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좀 안전하게 뜨고 싶으신 분은 추가 상품으로 한볼 추가, 밭어 바탕색 패키지 색상 한볼 추가를 구매하시면 그렇게 해서 8볼로 사시면 되고 9볼로 어, 한볼 추가 8볼에서 한볼 추가해서 9볼로 하시는 게좀더 안전빵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 안감 부분은 음, 모르겠네요 만약에라도 나중에 차 후에 이거를 제가 이거를 할까 싶어 가지고 추가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이 실이 더 들어가겠죠 어 그런 느낌 으로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요렇게만 뜨는 데는 여덟 볼이 딱 들어간다. 근데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한볼 정도 여유 있는 게 좋다. 그러나 패키지는 여덟 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음어 참고로 잠깐 공지를 하자면은 제가 서울에 그 일이 있어서 출장가가 주말에 출장가서 월요일 날일 보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택배는, 어, 택배는 그거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부터 아마 발송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주문은 미리 넣어놔 주세요. 왜냐면 혹여라도 재료가 떨어지면은 그 순차적으로 먼저 들어온 것부터 발송될 거니까. 아, 그리고 요거 하나 잠깐 찍고 넘어가보세요. 여기 이음새 부분에 요거 있잖아요. 이게 거슬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봐봐. 요건 여기 낮게, 여기 앞 부분에 낮죠. 이쪽은 이쪽은 오른쪽은 낮은데 왼쪽은 높아요. 저는 요거를 제가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렇게 앞뒤도 딱 어, 높이가 맞게 맞춰줬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어,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점은 와이 영상도 어, 사실상 제가 이 이번 영상은 전체 공개 영상으로 멤버십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으로 이렇게 오픈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상도 어 약간 뭐랄까 정말로 어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상도 약간 멤버십 영상으로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약속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은 전체 공개 영상으로 공개될 거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체험해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셨으면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좀더 많은 좋은 영상들을 또 시청 가능하시고 좀더 상세히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네 멤버십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그 유튜브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 클릭하면은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서 버거 등급부터 가입하시면은 어, 버거 등급부터는 이제 멤버십 전용 영상을 모두 시청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나머지 등급들은 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으로 가입해서 이제 후원해 주시면 또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네네 네,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뭐 맥북 같은 애플 기기에서는 가입 버튼이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안드로이드 폰을 빌려서 잠깐 로그인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컴퓨터 PC 컴퓨터 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거 애플로 접속을 하시면은 그게 다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제가 주, 주말 중에 이제 또 서울 갔다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다음 주어 중에 올라 올릴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약간 숙소에서 있는 동안도 막 틈틈이라도 편집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다음 주 초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어밑 작업이라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도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재료 구매 패키지 구매를 하시고 재료는 미리 구매하고 미리 받아 놓으시면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좀더 올라올 때랑 택배 받을 때랑 비슷한 시점에서 받아서 딱 시작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에 올라가는 일은 제가 이번에 아리랑 TV 에 아리랑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어 약간 어 방송 참여를 하고 올 건데 생방송 시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어 별도의 공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생방 시청을 할수 있는지, 그걸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어, 월요일 날, 그거는 3시, 오후 3시에 방영하니까, 아리랑 라디오, 어, 생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좋,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별도의 공지로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에 들어가서 바로 구매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서울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이따 만나요. 뜻신 친구들. 안녕! 아, 안녕. 와, 하하, 미쳤다리, 미쳤다리. 역시 디테일은 뜻신이다 뿅!